예전부터 다이빙을 할 때 꼭 한번 잡고 싶었던 물고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그리고 몰디브에서도 항상 다이빙할 때마다 꽤 많이 봤던 물고기인데, 저희가 다이빙 여행을 갈 때는 아무래도 스피어건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스피어피싱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항상 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고기를 왜 꼭 잡고 싶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물고기가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낚싯감인 뱅에돔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뱅에돔과 아마 근연 관계에 있는 종이 아닌가 싶은데, 이 맛도 뱅에돔과 비슷한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는 블랙피시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한국처럼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나누진 않아요. 보통은 수심 한 15에서 25m 사이에 머물고 있다가 종종 아침 일찍 좀 얕은 곳으로 올라와서 활발히 움직인다고 해서 오늘은 요 뱅에돔 스타일 물고기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몇 가지 리서치를 했더니 한국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함정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뱅에돔이랑 비슷한 종인데 황줄깜장이라고 그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똥싸개라고 불리우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다고 해요. 똑같이 생기고 습성도 비슷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손맛이 있는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잡게 되면은 끙알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맛도 좀 비린맛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 로타에 있는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봤을 때 그냥 새까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뱅에돔과 거의 같은 종처럼 보이고, 과연 맛도 비슷한지 오늘 한번 잡아서 요리를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다. 해 진짜 강렬하다. 과연 오늘의 대상어종 블랙피쉬를 잡을 수 있을지 저희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블랙피쉬보다 돌고래 보고, 우리 또 돌고래 정신 팔려가지고 돌고래 보자 그럴 수도 있어. 돌고래 보고 싶다 나는. 저 끝에 웨딩 케이크에서부터 저 끝에 포니아 포인트까지 엄청나게 큰 만 형태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돌고래 포인트예요. 지금같이 이른 시간이라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돌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 돌고래가 저쪽 편에 있을 때도 있고 이쪽 편에 있을 때도 있는데, 오늘 과연 저희 물속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저희 돌고래를 볼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소리가 녹음됐는지 모르겠는데 불 속에서 고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돌고래 소리가 아니고 확실히 고래 소리입니다. 이게 우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와, 소리를 듣다니, 고래 소리를. 아까 오면 엄청 크게 들렸겠지? 이거 좀 멀리서 소리가 만으로 울려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아, 고래 보고 싶다. 맑다. 물고기 진짜 많아. 쟤네들이 오늘 노리는 블랙피쉬인데 이쪽은 좀 사이즈가 작네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조금 더 큰 녀석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피쉬야? 뱅에돔 아니고 꽝뱅에돔. 뭐야, 일단
먹어봅시다. 어, 되게 통통한데? 이게 인터넷에서 낚시 블로그에서 봤던 그 한국에서 꽝물고기 황줄검정이의 생김새와 끄가가 많이 나온다는, 내장에 끄가가 많이 차있다는 그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물속에서는 더 시꺼매 보이는 애들도 있으니까 다른 종이 섞여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한두 마리 정도 더 잡아보고, 요 배에 스피어건이 맞은 바람에 아마 내장이 터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바로 물속에서 내장부터 꺼냈어요. 피 뽑고 내장 꺼냈으니까 아마 냄새 안 나고 괜찮을 거예요. 와, 오늘 다이빙은 다이빙하는 내내 고래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제 고래와 함께 좀 다이빙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신비롭기도 하고 또 어딨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물속에서는 소리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멀리까지 퍼져요. 그래서 사실 고래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실제 그 위치나 정확한 거리를 가늠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또 이렇게 매일 다이빙 하다 보면은 또 언젠가 물속에서 고래를 볼 날이 오겠죠. 아, 오늘 잡은 물고기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오늘 잡은 녀석인데, 얘보다 더 새까만 애들도 물속에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잡고 딴 데로 포인트를 이동해서 진짜 이제 한국에서 뱅에돔이라고 하는 그 까만 녀석을 좀 잡으려고 포인트를 옮겨서 이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다이빙 되게 오래 했어요. 한 3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정오에 가까워져서 애들 습성이 좀 바뀐 건지 덕다이빙 하자마자 바위굴로 숨어가지고 아예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잡으려면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을 노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세팅이 끝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영어로 황줄 깜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래시첩이라고 하고, 또 비슷하게 그레이첩도 있고,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블랙피쉬라고 그냥 통칭하기도 하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좀 물고기를 구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많이들 먹는 물고기라고 하고, 스피어피싱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잡자마자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내장도 물속에서 바로 제거할 수 있어서 좀 물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잡은 물고기,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맛이 궁금했던 이 물고기 어떤 맛일지 한번 보시죠. 절반은 회로 썰고 나머지 절반은 구워서 먹을 예정입니다. 마리아님 기대되세요?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여가지고 상상이 안 돼. 하긴 우리가 제주도에서 한 1년 정도 지낼 때는 돌돔, 강담돔은 좀 먹었었는데 뱅에돔은 안 먹었어요. 그죠? 어, 두근두근하다. 내가 생상했던 그런 멋진 생선일 것인지. 물속에서는 검은색, 완전 검은색 빛깔을 띠는 애랑 이렇게 은색 빛깔을 띠는 애랑 두 종류가 있었는데, 검은 빛깔 띠는 애는 아쉽게도 못 잡았어요. 자, 일단은 절반은 필레를 떠서 회로 먹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구이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두피들이 덜 벗겨졌네. 진짜 조그맣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정말 맛만 보는 정도겠구만. 이거는 껍질채로 한번 먹어볼까요, 마리나님? 괜찮아, 껍질? 한번 살짝 토치로 끄슬려보자. 이제 나머지 부위는 구웁시다. 시즈닝을 해두고 후추, 갈릭 솔트, 와, 이렇게 작은 물고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회 뜨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회로 썰어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한 10점? 마리아님 한번 먹어볼게요. 비린내는 전혀 안 나요. 뭐 흙냄새, 비린내 이런 냄새 전혀 안 납니다. 간장에 살짝 찍어서, 피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괜찮은데?
맛있긴 한데 뱅에돔을 안 먹어봐서 뱅에돔이랑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네. 네, 마리아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성공했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마리아님. 감칠맛이 있어. 난 맛있는데? 그치? 감칠맛이 있어. 일부러 이게 혹시 비린내가 나거나 좀 맛이 없을까봐 일부러 지금 간장만 준비를 했거든요. 이 생선 본연의 맛을 좀 보려고. 근데 살이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살이 쫀득쫀득하고 껍질은 많이 질기다. 그래도 질기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껍질 없이 먹어야 되는 회다. 예스. 자, 이제 시즈닝이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구이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구이가 기대된다. 자, 구워봅시다. 작다, 써있으니. 예전에 생선 먹을 때는 회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회보다는 구이나 찜이나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회를 싫어한다는 건 아닌데, 같은 생선을 잡아도 무조건 회, 이거보다는 그냥 좀 다양한 요리를 좀 시도하고 다양한 걸 먹는 거에 좀 재미가 들렸어요. 마리아님은 어때요? 마리아님은 회가 좋아요? 아니면은? 근데 나도 구이 맛을 한번 보니까 구이가 맛있는 것 같아. 아, 그게 나는 계기가 됐었어. 사실 제주도에서 돌돔 회를 먹고 그 다음에는 돌돔 구이 맛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잡았던 돌돔 경담돔은 저희가 구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구이가 더 맛있었어요. 맞아. 그 이후로 생선구이의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오, 이거 그냥 우리 지금 이름을 잘 모르니까 생선 이름을 로타돔 구이. 오. 돔이 원래 맛있잖아. 오, 맛있어, 맛있어. 와.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기름지고 겉바 속촉에 안에 살은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고 지금 양념도 저기 소금이랑 잘 배가지고 양념도 괜찮고 진짜 맛있습니다. 오! 요거 그냥 참기름에 소금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마리아님도 드셔보시죠. 아무것도 안 찍어도 맛있어. 진짜? 와, 살이 엄청 단단하다. 그지? 살이 단단하면서도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럽고 엄청 담백해. 대박. 이거 많이 잡아먹어야겠다. 맛있다, 맛있다. 마리아님 이거 먹고 있어봐요. 제가 참기름 조금 떠올게요. 파리로부터 지켜야 돼. 온 세상 파리가 지금 일로 다 왔어. 로카소리한테 다 모여왔어. 마리아님 일단 드셔보시죠. 이거는 왠지 딱 참기름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번쩍 일어나는 맛이야? 엄마! 이거 우리 제주도에서 먹었던 돌돔구이 그 맛이야. 아, 진짜? 대박. 그 맛이야. 헐. 네, 처음에 이 살이 단단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살을 먹을 때부터 좀 느꼈거든? 근데 이게 딱 참기름과 소금이 방점을 딱 찍네. 우와. 너는 무조건 구이다. 하루에 세 마리씩 구이다. 마리나님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이거 무슨 고기 같은데? 우와, 생선 아니고 소고기 같은데? 우와, 너무 맛있다. 아, 껍질 아래 지방층도 꽉 있네. 아주 딱 맛있게 살이 잘 올랐네. 껍질도 여전히 조금 질기긴 한데 상당히 쫀득쫀득해져가지고 씹는 맛이 있네. 먹을만해. 그 젤라틴
오, 이 젤라틴이 잘 안 굳어지는데? 마리아나님 껍질 한번 드셔보실래요? 자. 가야. 맛있어. 그치? 껍질에 그 젤라틴이 엄청나. 그 복껍질. 아, 나 방금 복껍질 생각했는데. 오, 이게 그 복껍질 먹는 것처럼 껍질이 두툼하면서도 쫀득쫀득한 느낌. 지금 이게 기름에 이렇게 튀기듯이 구웠더니 많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딱 쫀득쫀득하게 복껍질 먹는 느낌 나요. 우와. 마리아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파리로 함께 내 식사야. 많이 드세요, 많이. 맛있지,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지? 응. 꼬리도 바삭해.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 손으로 뜯어 먹어야 돼. 진짜 맛있는데? 이제 나 로타에서 최애 1티어가 이거야. 요 물고기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확한 물고기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뱅에돔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일 몇 마리씩 잡아먹으면 씨가 마를 거야. 아, 그러면은 특별한 날에만 먹어야 된다? 식처럼 한 달에 두 번만 먹어야 되나? 아, 2주에 한 번? 아니면은 잡을 때 딱 한 마리씩만 잡자. 그게 또 스페어 피싱의 매력이죠. 사이즈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으로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맛있는데 이제 정확한 이름을 알아보고 만약에 얘네도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거나 한다면은 아껴 먹는 걸로. 뭐요? 생선 다 어디 갔어? 다 먹었어. 뼈만 남았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알뜰살뜰 발라 먹었네. 파리와 전쟁에서 내가 이겼어. 안 뺏겼어, 파리한테. 여기가 석양보기 1등석입니다. 약간 이 전기줄이 생각보다 내려와가지고 그 뷰에 들어오긴 하는데 저 웨딩 케이크 너머로 딱 펴지는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마리아님 오늘 다이빙 어땠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가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이빙을 엄청 이른 아침에 하고 싶어 해요. 아, 누가 지나가는 바람에 미안합니다, 마리아님. 줄리 아니야? 그런가? 줄리아네. 여기 로타에서는 다 인사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차도 지나갈 때마다 인사해야 되고. 그게 매너입니다. 아침 일찍 다이빙 하니까 좋았어요? 아침 일찍 다이빙 하니까 로타가 맑은데도 또 훨씬 더 맑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 빛 내림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알레 찍을 때 와,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찍은 영상 있거든요. 또 한번 여기 보여드리자. 아, 오늘 바다 정말 예쁘고 정말 상쾌하고 생선도 정말 맛있고, 아, 스피어피싱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물 속에서 고래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신기하면서도, 아, 내가 다이빙을 지금 고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멀리에 어디 있나 보다 해서 너무 황홀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다이빙 내내 저희가 물속에 한 3시간 반 정도 있었거든요, 오늘. 3시간 반 내내 고래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 같아서는 지금 보트 타고 나왔으면 고래 찾아서 돌아다녀 봤을 텐데 좀 그럴 순 없었고, 바람 좀 잠잠해지면 저 끝까지 우리 카약 그냥 끌고 가면 되거든요. 카약 가져가가지고 또 어떤 그런 우연한 또 신비로운 만남을 한번 또 기대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몰디브에서도 2년 내내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이 생선, 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아, 저거 뱅에돔 같은데, 먹으면 뱅에돔 같을 것 같은데 했던 그 생선 드디어 잡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 우리의 주식으로 사용될 우리의, 아, 얘 이름을 뭐라고 해줘야 되지? 로타돔이라고 해줘야 되나? 로타돔, 일단은. 일단은 로타돔. 정확한 이름을 알기 전까진. 일단은 로타돔에게 또 감사의 인사드리고, 또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